크루즈 세팅은 70km 늘 네. 했던 대로. 네. 자, 근데 어우 전기장판이 이거 성능이 너무 좋아요. 뜨거워 죽겠어. 저도. 아예 꺼야 되겠다. 오우 엄청 뜨겁습니다. 이 오 열선 시트 대박. 엄청 통풍도 됩니다. 네. 통풍도 되고 열선도 되고 그리고 뭐 메모리 있고. 네. 그쪽도 마찬가지로 메모리는 없지만 통풍 열선 되고. 네.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차니까 좀 반갑죠? 네. 한 몇 달 됐습니까? 나갔다 들어온 지. 3개월 됐어요. 3개월 전에 나갔다가. 네. 포항 사시는 구독자님께. 네. 3개월 전에 판매가 됐던 차량입니다. 당시 영상도 있어요. 보충해서 제가 띄워드릴게요. 나갔다가 다시 재입고된 이유. 딱 3,000km 탔어. 네. 당시 16만 3천이거든요. 네. 현재 16만 6천. 6천. 예, 딱 3,000km 타고 다시 입고가 됐는데, 또 다시 입고가 됐다 하면, 차가 안 좋아서 다시 돌았나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, 그죠? 그럼요, 하지만 맞아요. 저희가 이제 다시 재입고되고 뭐 바꿔가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자,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연이 우리 차주분께서 당분간 운전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. 때문에 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. 네. 그러니까 세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판매를 하신 거고요. 아마 영상을 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네. 이제 다시 구입을 하시겠죠. 당시에 이제 3개월 전에 이 차를 우리 고객님께 드릴 때 네. 상품화 꽤 많이 했어. 그때요? 예, 예전 영상이 있습니다. 3개월 전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텐데 엔진오일 네. 기본 교환했죠. 미션오일도 교환했고 네. 뒤에 디퍼런셜 오일 교환했고 그리고 시트 복원도 했었나 모르겠다. 그리고 휠 복원도 4개 다 진행한 상태로 현재 휠 상태 3개월 전에 복원한 거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도 좋고 휠 상태도 좋아요. 다 좋은데 운전석 뒷바퀴 쪽인가 네.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그 실수로 주차하시다가 살짝 또 긁으셨어. 네. 그래서 나머지 다 깨끗한데 한쪽이 좀 여기 보충사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바로 요 부분 때문에 조금 이게 또 눈에 또 거슬리는 거야. 다 깨끗한데 요거 하나 때문에 평균 점수를 깎아먹잖아.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. 이대로 드릴까? 아니죠. 예, 타는 데는 지장 없어요. 네. 휠 기스 뭐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타는 데 무슨 지장이 있겠어. 하지만 육안상으로 기스가 또 크지도 않아요. 아주 크지도 않은데 참 애매해. 이왕 저거 하는 거 휠 보고 예약은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행 테스트 끝나고 네? 오늘 오후에 휠 복원 예약이 잡혔거든요. 우리 이제 휠 복원할 차들이 지금 한 세네 대 정도 더 밀려 있습니다. 네. 요거 휠 복원 하고 나서 이제 하부 점검 한번 가서 뭐 석 달 전에 제가 다 상품을 해드렸지만 그리고 한 번 더 뭐 오일 종류 한 번 더 살펴보고 기타 소모품 한번 볼 겸 한 번 더 점검해서 드릴 겁니다. 일단 휠 복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휠 복원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걸로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스마트 키 있죠? 네. 크루즈 컨트롤. 현재 이제 70km 세팅으로 연비 테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. 네. 12.6 정도 되네요. 네. 한 14km 때까지는 나오지 않을까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어제, 에쿠스 있죠? VS380. 네. 그게 15km 갓 딱 찍었거든요. 14km 때는 무난히 나오고, 최고 기록. 제가 늘 테스트하는 구간에서 에쿠스 VS380 기준. 15km 딱 찍었습니다. 네. 그리고 VS500이 그때 한 14km 정도 됐던가 5.0이 에쿠스가 네, 아마 그랬을 13km 거예요. 후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차도 이제 에쿠스와 배기량이 비슷해요. 3600cc고 에쿠스가 3.8이잖아요. 네. 200cc 차이잖아. 차량 무게도 뭐 비슷할 것 같고 이 차가 또 4륜이 아닌 2륜입니다. 2륜이기 때문에 좋겠네요? 연비가 더 좋지 당연히. 4륜이었으면 더 안 나와. 더 안 나옵니다. 2륜이니까 이제 후륜 구동이죠. 네. 에쿠스도 마찬가지로 후륜이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에쿠스보다 이게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일단 봅시다. 네. 그래도 14km 때는 찍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그래야 에쿠스하고 좀 비슷하잖아요. 네. 체어맨이 어제 에쿠스도 이 똑같은 길 달렸잖아요. 네. 이 차도 안락하죠. 네, 맞아요. 안락하죠. 이 플래그십들은 플래그십이 뭐냐면 그 자사 네. 그러니까 현대차든 기아차든 뭐 쌍용차든 쉐보레차든 그 회사에서
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비싼 차를 그리고 가장 큰 차를 의미를 해요. 그게 아. 플래그십 세단이거든. 네. 그러니까 대기업 우리 총수님들, 네. 회장님들 뭐 아반떼 탑니까? 뒷자리에? 아니면 산타페? 아니잖아요. 다 이런 대형 세단들 타잖아. 네, 맞아요. 이 차 이거 삼성 저기 그 저랑 성도 똑같은데 네. 이재용 이제 부회장님 아니고 회장님이죠? 네. 오, 이재용 회장님도 이 차 탔었어. 아. 뒷자리에. 체험에 W. 근데 5,000명을 탔었지 그 양반은. 아. V8 5,000cc. 이게 V8 5,000명도 있어요. 엑소와 아. 마찬가지로. 네. 어, 3,200cc가 제일 하급이고 네. 요게 3,600cc가 중급. 그리고 V8 5,000명이 최고. 최고 사양이고. 그렇게 되거든. 어, 이게 엔진과 미션도 네. 예전 이 벤츠 거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어, 이게 이 차가 CW700이잖아요. 예. 자, 이 차 여러분들 그 2014년식의 어, 뉴 체어맨 W CW700 프레스티지입니다. 어, RWD고요. 자, 700은 3600cc를 얘기하고 네. 600은 3200cc를 얘기해요. 같은 직렬 6기통이야. 네. 어, 엔진은 베이스는 거의 똑같아. 3200cc 엔진에 조금 더 개량해서 배기량 좀 늘리고 보호 좀 손보고 스트로크 좀 손보고 해서 약 3.6으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비슷해요. 때문에 어, 5.0만 이제 기통수가 좀 다르고 완전히 지금 차원이 다른 엔진이고 3.2나 3.6이나 어, 즉 CW600이나 CW700이나 배기량만 조금 차이가 날 뿐 엔진 베이스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. 그리고 이 엔진 자체가 약간 이 고속 크루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. 고속 직발. 네. 그러니까 장거리 우리 그 투어라 그러잖아요. 네. 고속도로에서 네. 편안하게 이제 크루즈 걸고 한 100한 20에서 한 100한 40km 정도 놓고 쭉 달릴 때 네. 어, 정말 좋아. 체험이니. 근데 140km 이렇게 가면 속도 위반이죠? 어, 그죠? 잘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구간 단속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우리 고속도로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차가 체험맨이다. 아, 보시면 돼요. 어, 에쿠스는 좀 이 시내 주행에서 조금 이 몰기가 부담이 좀 없고 네. 체험맨은 시내보다는 약간 고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. 기업이도 그렇고 이 7단 미션이거든요. 약간 이제 고속에 고속 영역에서 조금 더 어, 진가가 나오는 차량이니까. 근데 에쿠스나 체험맨이나 둘 다 고속 황속 능력은 좋아요. 기본 배기량 받쳐주고 네. 빠따감 있고 뭐 안락하고 휠베이스가 길잖아요. 휠베이스가 앞바퀴와 뒷바퀴 간 거리를 휠베이스라고 그래요. 아. 차가 기니까 당연히 앞바퀴하고 뒷바퀴 거리도 멀 거 아니야. 네. 휠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승차감에 유리하고 아. 또 전륜 사륜보다 후륜 구동이 승차감에 유리하고 운전하는 맛도 후륜 구동이 제일 있고 아. 그래서 제가 후륜 구동을 좋아해요. 제가 타는 차 주문이 그게 사륜도 있거든요. 네. 7시즈가 네. 사륜이 있으면 그거 안 탄다니까. 저는 사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. 이제 아주 이제 눈 좀 많이 오고 네. 서울 강원도 계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타실 수밖에 없지. 또 아닌 분도 있어. 그쪽 사시는 분도 사륜 구동 안 타시는 분도 있거든요. 사실 뭐 전륜을 타시든 후륜을 타시든 아니면 뭐 사륜을 타시든 타이어에 따라서 이제 빙판길이나 그 눈길에서는 타이어가 좌우를 많이 해요. 어, 구동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이어가 중요해요.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, 후륜이나 전륜보다 사륜 구동이 눈길에서는 좀 유리해요. 하지만 전륜차든 뭐 이륜차 즉 후륜차든 거기에 스노우 타이어를 끼게 되면 사륜차보다 일반 타이어 낀 사륜차보다 더 나 훨씬 더 낫습니다. 그 스노우 타이어는 네. 윈터 타이어라고도 하거든요. 네. 겨울철 타이어는 이 고무 재질이 달라. 아. 일반 이 사계절 타이어하고 다릅니다. 그래서 눈길에서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거지. 낮은 기온에서. 여러분, 이 차도 그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, 앞뒤로. 어, 휠도 다 깨끗하고. 하나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조금 실수로 이렇게 긁으셔서 오늘 이제 예약, 복원 예약 해놨으니까 오늘 복원하면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. 어, 통풍 및 열선 시트 있고 하이패스, 네. 블랙박스, 쌍용 정품, 내비. 내비. 자, 하만 카돈의 음질을 한번 어제 말씀하셨나? 네. 아. 근데 이건 라디오라서 사실 조금 그래요.
이제 일반 뭐 CD나 네. USB나 뭐 이런 걸 이제 틀어서 하면 음질이 훨씬 좋거든요. 어제 에쿠스는 이제 우리 제 블루투스 연결해서 그죠? 네.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고 제가 어제 에쿠스 때 얘기했죠. 어제 여러분 제가 그죠? 네. 어제 14년 2014년 에쿠스 V380을 어제 영상 올라간 게 있습니다. 그 차량 이제 현재는 계약이 됐어요. 벌써? 어제 올라가자마자 바로 예약됐습니다. 영상 보시는 바로 이 에쿠스입니다. 그게 렉시콘이 들어가 있었고 네. 제가 영상 초반에만 말씀드렸을 걸 예, 말씀하셨어요. 그죠? 처음에는 하만 카돈이고 에쿠스는 렉시콘인데 음질 면에서 렉시콘보다 현재 체어맨 W에 들어간 이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조금 더 조율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음질이 조금 더 좋게 다가와요. 일단 제 귀에는 몇몇 그 수입차 있잖아요. 큰 차들 네. 뭐 S든 7 시리즈든 그런 차들 웬만한 차들하고 비교해서 이 차가 안 딸려요.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많아. 그 정도로 이 음질 튜닝도 잘했고 좋은 시스템을 썼어. 이게 충분히 보면 스피커가 네. 거기 열선 시트 옆에 보면 예, 조그만 거 있죠. 그게 트위터일 거예요. 트위터가 뭐냐? 고음. 고음. 운전자의 트위터는 가장 가까이 있어야 돼. 고음을 내는 영역. 그리고 요거는 중간에 또 있죠. 네, 하나 또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중음. 미드 레인지라고 그러거든요. 네. 잘 알죠. 예전에 카우디에 관심 있어서 공부 좀 했거든. 미드 레인지 네. 영역을 담당하고 밑에는 뭐 이제 또 있어. 있죠? 네. 이제 하만 카돈이라고 배지 있고 있죠? 네네네네. 큰 스피커가 거기는 이제 뭐 베이스 그리고 베이스와 이제 뭐 중음 골고루 이제 약간 섞어서 튜닝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트위터 고음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귀에 최대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. 이 트위터는 베이스는 멀어도 돼. 사실 베이스 같은 경우는 멀어도 되고 네. 이렇게 트위터 또 이 배치가 상당히 좋고 또 이 테두리가 크롬링으로 딱 해서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또 잘 해놨어. 요 스피커 테두리 봐봐요. 그죠? 밑에도 그렇고 이런 것도 되게 괜찮고 뒷좌석에도 물론 있죠? 있고 차 잘 만들었어. 에어서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 높낮이 네. 우리 비포장을 간 다음에 차를 차고 띄어서 누르면 딱 업다운 써있죠? 여기 이게 차고 들어 올려지거든요. 요거 슈바 모양 있죠? 예. 요거 누르면 여기 봐봐. ECS 컴포트 모드로 바뀌고 요거는 가장 말랑말랑한 거 지금 출렁출렁한 거 네. 이제 바꾼 거고 한 번 더 하면 ECS 스포츠라고 돼 있죠. 네. 그럼 단단해. 느낌이 와요. 네. 이게 체감 옵니다. 이 지금 좀 단단하게 설정돼 있는 거고 자 ECS 오토 모드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오토 모드로 왔던 거야. 네. 노면 상황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감시력을 조절하는 거고 이건 평상시 모드고 자 컴포트 모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출렁거리는 모드 자 했어. 그러면 요 바운싱 할 때 약간 이 조금 더 앞머리가 보면 확실히 이렇게 조금 그죠? 좀 부드럽게 그렇네요.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조금 민감하지 않으면 체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웬만하면 아마 체감할 거예요. 이게 그 정도 체감은 되거든요. 사실 통 넘을 때 이게 가장 말랑말랑한 모드거든요. 되고 평상시는 요 컴포트나 오토 모드로 타시면 돼요. 바꿀 때마다 계기판이 바뀌니까. 14.3 주문이 그죠? 네. 14.3km로 어제 에쿠스도 여기서 딱 종료했거든요. 우리 유턴하는 네, 지점에서 네. 그러면 에쿠스보다는 일단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긴 네. 해요. 그죠? 네. 에쿠스가 이 차보다 연비는 조금 더 좋은 걸로 보면 될 것 같아. 한 7km 정도? 0.7km 네. 7km가 아니고 0.7km 에쿠스가 딱 15 찍었으니까 네.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. 0.7 같으면 사실 오차범위니까 네. 차이 안 나죠? 그렇죠. 그 차량 공기압에 따라서 또 기온에 따라서 네. 바람이 또 그죠?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쿠스 VS380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. 연비는 네. 대형차 타시는 분이 이렇게 연비 크게 이렇게 뭐 따지실까 싶어요. 대형차라도 이제 디젤차 있잖아요. 왜 네. S클래스나 7시리즈는 디젤 판매량이 높거든. 네. 근데 우리나라 이 플래그십 세단들은 디젤이 잘 없어. 거의 안 만들었지. 그나마 G80 디젤이 있다가 그것도 마저 단종시켰고 네. G90 없고 EQ900 없고 에쿠스 디젤 없고 체험도 디젤 없어요. 약간 그런 면이 좀 다른데 시내주행 연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. 대형차들이니까 모든 차가 다 그렇듯이
시내 주행보다는 장거리를 좀 많이 다니시는 분, 현재와 같이 외곽도로, 네. 국도를 많이 다니시는 분은 아주 좋지. 이 대형 세단들이 편안하고. 장거리 투어를 많이 하시는 분, 하여튼 체험엔 좋습니다. 또 가성비도 좋잖아요. 네. 똑같은 연식의 에쿠스보다 이 차가 가격이 더 비싸요? 아, 더 저렴하죠. 낮죠. 낮으니까. 체험엔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. 분명. 네. 분명 있거든요. 에쿠스는 또 에쿠스대로의 또 맛이 있고, 네. 무난한 건 사실 에쿠스고, 네. 무난한 건. 나는 좀 특색 있는 걸 좋아하고, 이 차가 또 이렇게 타보면 벤츠 느낌 나요. 이 세팅도 약간 그 뭐 엔진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갖다 불러 쓰는 건 있는데 그 이 차 말고 우리 체험맨도 있고 체험맨 H도 있고 뉴 체험맨도 있잖아요. 네. 그 차들은 벤츠 느낌 좀 더 나지. 완전 그 하체도 그렇고 플랫폼 자체가 예전 그 E클래스 플랫폼 들여서 좀 느려서 만들고 엔진 미션을 그대로 쓰고 했기 때문에 벤츠 감성은 좀 있거든 그 차들이. 이거는 약간 이제 조금 더 차체도 좀 크고 하기 때문에 네. 종합적으로 좀 잘 버무려 놓은 세팅이고 근데 일반 체어맨 H나 뉴 체어맨보다 이 W 모델이 플래그십이에요. 더 고급차죠 어떻게 보면. 자, 그러면 휠복은 바로 갑시다. 오래 기다리면 안 되니까. 네. 연비는 뭐 14.3km 정도 나온 걸로 종결하면 될 것 같고요. 네. 자, 휠복은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저희가 정비소에서 점검하는 걸로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